안녕하세요. 레이야. 선생님! 이 소리에 금방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네요. 작가가 바뀌었습니다. 네, 작가가 박사님으로 바뀌었네요. 네네. 네. 금방 돈 벌고 왔어요. 돈 벌고 왔어요? 네. 한턱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게는 안 되고. 뭘 또 그렇게는 안 돼? 저기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차 운전면허 잘한다고 그렇게 건방을 떨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 건방 떤 게 아니래요. 그럼요. 자, 그 운전 얘기하지 말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요. 운전 얘기가 지금 다 인상에 나와 있어서 그 지금 스토리가 글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그 얼굴. 알았어요. 눈도 조그맣지, 눈썹도 처졌지. 눈 조그맣게 태어난 거 눈썹 뭐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하라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지. 귀는 팔랑귀지. 내가 지금 관상을 보는 거야 지금. 어차피 1분 토크쇼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요. 관상이 어쩌다고? 입이 튀어나왔지. 입이 왜, 뭐 얼마나, 입이 뭘 튀어나요? 입이 튀어나왔지. 쪽니라 그렇지. 이빨이 쪽니. 쪽니 나도 쪽니지 뭐. 두 개. 근데 토끼 입이 튀어나왔어요? 토끼들이? 그렇죠.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먹죠. 토끼들이 풀만 먹죠? 뭐 당근도 먹고 뭐. 아, 그러니까 박사님이 풀을 좋아하는구나. 네, 풀만 먹어요. 풀만 먹는구나. 가만히 보면 그런 나무를 좋아해요. 그런 동물들이 풀만 먹나 봐. 네, 거의 풀 많이 먹죠. 그런 개, 소, 말, 아니 말도 당근만 먹죠. 네. 개, 말, 코끼리도 저기만 먹고 풀만 먹어요. 풀만 먹죠. 네, 풀도 먹. 큰 동물들도 그러고. 아, 풀만 먹고 어떻게 살지? 길이는 다 있고, 덮은 나무에 있는 거 먹고. 저 관상을 좀 봐주세요. 관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때요? 나는 관상쟁이가 아니라서 뭐 눈썹이 어디 붙으면 뭐가 됐는지 모르는데 눈썹도 정중앙에 잘 붙어 있고요. 눈썹 문신을 아주 잘 하셨네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하면 눈썹은 우리 집을 상징을 하면 지붕이에요. 근데 지붕이 지금 반쪽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문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튼튼하라고. 한번 더 해야 되나? 굵은 게 좋아요. 얍실한 것보다 굵은 게 좋아요. 네. 옛날에는 여자들은 수시로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얇아가지고 얇고 짧게 하거든요. 요즘은 굵고 짧게 합니다. 왜냐면 기장은 내가 보통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박사님은 이마가 꺼졌잖아. 네, 여기. 그건 하늘이란 말이에요. 네. 재물복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재물이 없나요? 푹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안 모이는 거지. 푹 들어갔으니까 여기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채워야 되잖아. 채워야 되는 거지. 여기가 볼록해야지. 그럼 보톡스 맞아요? 그래야죠. 왜냐면 눈썹도 수검둥이 눈썹이 좋아요? 아니요, 성형으로 내 운을 만드는 거니까. 요즘은 얼마든지 운은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 굿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굿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거든. 눈 조그만 건 제가 농담을 한 거고. 작은 건 인정해요. 근데 그 작은 눈 말고 뱁새 눈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이렇게 조그매만서 이렇게 쪽 찢어진 사람. 저는 그거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눈은 살인 눈이에요. 살인 눈. 네. 살인을 할 수 있고 남을 헐뜯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의 눈치를 잘 보고 성깔 있다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성깔 있어봤자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근데 그게 있잖아요. 똥꼬집 같은 거. 네. 성깔 있어요. 그리고 코가 여기가 죽은 사람은 탱크가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여기 재물이 흘러갔죠. 코는 잘생겼어. 모여지지가 않고. 근데 코끝이 빼쭉하면은 안 좋은 상황이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가 둥글면 재물복이 있다. 그리고 콧구멍이 하늘로 쳐들지 않고 콧구멍이 약간 보일 듯 말 듯 이런 게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 사람들 비 들어가는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다.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볼은 이제 우물물이 여기 볼록 여기 들어가가지고 물이 약간 고일 정도가 돼야 좋다. 여기가 너무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 그리고 부자들의 입 모양은 거의 다 부를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꼭 부자라기보다 부를 느끼는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거울을 그러니까. 매일 올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나이 먹으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리는 좀 땡기는. 성형을? 네. 그리고 가운데 여기 인중. 네, 인중. 인중은 조금 들어갈수록 좋다.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팔자주름은 웬만하면 없는 게 좋죠. 네. 팔자주름. 팔자주름이 있어도 요렇게, 요렇게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요 입가에서 이 가위로 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가위로 하지 말고. 예, 안으로 들어와야 요렇게, 돼. 요렇게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뭐 성비가 꽤 나오겠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 6개월에서 1년을 봅니다.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요즘에는 손도 성형을 합니다. 손금을 성형을 하죠. 손금 내가, 맞아. 손금도 성형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 시대고 과학 시대고 이런 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운이 바꿔질 수 있고 또 그 운에 맞춰서 내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눈썹 문신으로 운이 바꿔진 분이 계시죠. 정치하시는 분 중에 안철수 씨라고 이제 이분의 관상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조력자들이 좀 많이 붙는 그런 운이에요. 그 다음에 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운도 있지만 구설이 많이 따르는 운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구설 많았어요.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얼굴 관상 중에서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자세히 봐놓을 걸. 얼굴 중에서 약간 이렇게 이 네모난 형 비슷한 것 약간, 같은데 예, 그런 형인 것 같은데 이런 형 중에서 구설을 딸고 다니던 이런 형에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밀어주면서 내가 1인자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탐이 난다 이렇게인데 결코 그 1인자 자리는 올라가야 할지 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진 말할 수가 없고 1인자까지는 글쎄요. 아무리 어떠한 성형을 한들 요즘에 남자들도 그 정치인들도 성형을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성형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눈썹은 해야 될 것 같고 머리가 이렇게 안 나는 부분도 머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봐보세요. 잘 생기셨네. 그런데 좋은 사람 같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낫네요. 옛날에는 약간 숱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 훨씬 낫네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해서 갈매기 눈썹으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올라갔으니까 지금 눈썹 문신이란 게 훨씬 낫네요. 그리고 입술은 아랫입술이 도톰하고 이게 훨씬 낫는데 입술은 이쪽으로 올라가진 않았네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그냥 승승장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으니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당신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이 스타일에서는 어쨌든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됐습니다. 하셨어도 됐는데 더 큰 걸 바라보느라고 뒤로 물러서 거죠. 더 큰 거. 이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겠지. 그리고 눈 밑에 지금 주름이 있는 거는 이분은 전체적으로 관상을 봤을 때는 찌그러진 곳이 있습니다. 일단 눈 밑에 여기 두 번째로 여기가 찍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찍혀 있는 거는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톡스를 안 맞아서 이제 나이 먹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눌려 있거든요. 남자들이 뭐 그렇게 미용이 하겠어요. 코도 잘생기셨고 눈은 약간 이렇게 처진 눈으로 하면서 보통 처졌어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없는 얼굴이다. 그런 얼굴이죠. 이제 보통 얼굴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나이를 드셔서 눈꺼풀도 지금 많이 내려오는 얼굴이니까 그렇다고 여자처럼 이렇게 뭐 성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후반기에 가서 그러니까 늘 중간에 있는 입장인 얼굴이다. 성형을 안 했어도 중간에서 2인자로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세를 갖고 있는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이에요. 저는. 그래서 코도 잘생기시고 아랫입술도 적당히 잘생기셨고 근데 목소리가 병도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네. 연설할 때 보면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내시가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왕이 또 내시가 될 수가 없듯이 그 목소리에 참 비례해가지고 역할을 주는 거 보면은
낚시 없어서 이게 네가 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짙고 또렷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눈썹이. 그래서 눈썹은 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짙고 또렷하면은 남한테 호감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영화배우 누구야 남자 막 완전 검둥이 눈썹 그 저기 뭐야 그 뭐 눈썹이라 그래. 아무튼 눈썹이 짙고 또렷하면 남한테 호감도 가고 그다음에 송승헌인가 누구 막 이렇게 막 아 송승헌이 눈썹 알아주죠. 그 눈썹 알아주죠. 근데 이것이 눈썹만 짙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운도 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운에 맞춰서 내 이 운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맞을 때 그렇죠. 정치를 하더라도 그때 내가 운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운이 상승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든 뭐 점을 믿든 조상한테 자라든 내가 뭐 다른데 절을 믿든 이런 거에 내가 운이 상승할 때 팍 일어나는 거지. 눈썹만 잘생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운이 들 때 자 청주운이 들 때 내 수호신의 운이 들 때 내 운이 들 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주운이 들었다고 대운이 들은 거는 아닙니다. 내 운이라는 게 내 수호신의 같은 운이라는 게 복자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한 살인지 두 살인지 그 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는 내 평생에 드는 자연적인 운이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숫자의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의 운이 철학하고도 떨어지고 내 관상적으로도 떨어지고 내 손금에서도 떨어지고 발금에서도 떨어지는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속인 집에 갔을 때 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32살인데 나는 42살인데 나는 52살인데 왜 운이 들어왔지?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눈썹 문신으로 본인의 눈썹을 바꿀 때는 자신의 얼굴에 맞게 해야 되고 성형 수술도 내 얼굴에 여기 얼굴은 이상한 형인데 나를 김지미처럼 해달라는 둥 뭐 윤머시기로 해달라는 둥 막 이렇게 해달라면 안 맞잖아. 그쵸. 눈 여기 붙었는데 나머지 얼굴을 이 붙은 거는 어떻게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근데 나머지 얼굴을 막 이렇게 해달라면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얼굴에 맞는 성형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래야 내가 이 얼굴로 벌어 왜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이주일 씨는 어떻게 떴겠어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로 뜬 건데 그러니까 각자 내가 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뜰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가 잘생겨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나는 이 얼굴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 나이 60에 뭘 하겠어 할게. 할아버지 원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목구비 비율이나 본인의 얼굴 길이 넓이도 확인해야 하며 문신 시술자가 확인을 하겠지만 절대로 유행을 쫓아가서 내 얼굴을 그렇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 한때는 예전에는 송혜교 얼굴이 유행이었어요. 또 맞아. 그래서 송혜교 입술, 송혜교 눈썹, 송혜교 눈. 이거 내 얼굴을 송혜교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죠. 황신의 얼굴처럼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서 그 얼굴 비슷하게 하는데 비례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황신의 얼굴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 그래서 내 얼굴에서 그냥 조금씩만 어설프죠. 쌍꺼풀, 뭐 앞트임, 뒤트임 요 정도는 괜찮은데 진짜 신기해서 그 성형 시술자들도 진짜 신기한 손이야. 마우 손이야 진짜로.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는지 진짜 신기해 죽겠어. 전 안 해봤지만 진짜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래서 잘 건드리면 복이고 잘못 건드리면 화가 된다. 한번 건드리면 자꾸만 건드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얼굴로 만들고 싶으시면 내가 알맞게끔 필요한 만큼만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얼굴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톡스 맞으러 가야 쓰겠네. 박사님은 이마에는 보톡스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 여태까지 샜던 구멍이 돈이 오래요? 채워질 것 같습니다. 오래 아니 보톡스 맞는 건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차라 박지 말고 그러면 차도 안 박을 것 같습니다. 아래선생님 따라가야 돼. 아니 그거는 아무 데서나 맞을 수 있어요. 오시? 병원에서 내과에서도?
아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아무 데나 가요? 네, 성형외과. 아, 그 무서워서 못 가, 아무 데나. 그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응. 내가 성형외과. 풍선 아줌마 이런 건 같네요.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무 기름이나 내가 마약자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꼭 하겠습니다. 네, 눈썹도 다시 한번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내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60부터?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수고하셨는지. 아무튼. 네. 수고하셨어요. 운기가 바꿔진다는 거, 내 얼굴을 고침으로써 네. 운기가 바꿔진다는 것쯤은 아는데, 지금 운기가 괜찮은데 고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요거 하나는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운기가 너무 나쁠 때고, 그리고 내가 사고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사기당할 때도 있다. 내가 피가 보인다. 올해는 피 볼 일이 있습니다. 관제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미리 어디를 고치셔도 괜찮습니다. 미리 아픈 거니까.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우리 맞으러 갑시다. 네? 빨리 맞으러 갑시다. 네, 네, 네. 내일은 안 되고. 이마, 끝! 그런 거 안 했지. 어떻게 잘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